안녕하세요. 활짝 충북 교육 영상 소식의 손준용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기초학력의 출발점인 한글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한글 책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국어 시간에 자음, 모음을 체계적으로 지도, 1학년 1학기에는 무리한 받아쓰기, 알림장 및 일기 쓰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도내 모든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글 책임 교육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한글 해득 진단 및 한글 미해득 보충 해득 학생 보정 지도, 1, 2학년 담임 교사 한글 책임 교육을 위한 수업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글 해득 지원 자료를 세 차례 보충 지도가 필요한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며, 교육지원청과 연계해 학생 맞춤형 한글 지원 사례나 자료를 공유하고 학교 현장에 한글 책임 교육을 안착시킬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교육연구정보원 시청각실에서 상반기 퇴직 지방 공무원과 모범 공무원 등 85명에 대한 훈포장 및 표창장 전수식을 가졌습니다. 전 충청북도 교육청 남창현 행정국장과 이건영 기획국장이 홍조 근정 훈장을, 흥덕고 노순자 행정실장 등 15명이 녹조 근정 훈장을, 내수초 유영렬 주무관 등 17명이 옥조 근정 훈장을, 산남유치원 음태훈 행정실장 등 12명이 근정포장을 각각 받았습니다. 학생수련원 양의열 주무관 등 6명이 대통령 표창을, 경덕초 권호준 주무관 등 3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용성초 오희봉 주무관 등 9명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국제교육원 이민함 주무관이 교육감 표창을 각각 받았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도내 학부모 기자단 84명의 발대식과 상반기 연수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군 지역별로 분산 개최했습니다. 영동 옥천 지역을 시작으로 10개 시군을 순회하는 이번 연수는 한 회당 10명 내외의 소규모 인원이 참석하며 거리 두기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학부모 기자단들은 코로나로 인해 학교 교육이 더욱 빠른 변화를 겪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이런 시기에 학부모 관점으로 우리 교육의 변화를 지켜보고 의견을 밝히는 일은 매우 보람된 일이라며 앞으로의 활동 포부를 다양하게 전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 교육청 학부모 기자단은 2015년 창단 이래 충북 교육 현장 소식을 취재하여 인터넷 카페를 통해 게시해 왔으며 월간 활짝 충북 교육 소식지와 충청북도 교육청 SNS 등을 통해 기사를 전파하는 등 교육가족 소통과 공감대 확산에 앞장서 왔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 안내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활짝 충북 교육 영상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